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 오늘은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는 제 스킨케어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최근에는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계속 있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실내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깥보다는 수분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실외보다는 실내가 따뜻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많이 날아가서 공기가 대부분 탁하거나 되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면 실내에 오래 있는 만큼 우리의 피부도 건조해지기 마련인데, 그런 걸좀 상쇄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피부 케어, 그다음에 단순히 건조함을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간편한 그런 스킨케어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모든 스킨케어의 시작은 바로 토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토너를 쓰고 있어요. 약간 콧물 토너 같은 건데, 이걸 쓰면서 피부를 정돈해주고, 그 다음에 좀더 촉촉하게 수분감을 보충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솜을 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제 손수건, 아기들 쓰는 손수건 있죠. 이거를 사용하면 조금 더 피부에 자극이 덜한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쓰레기도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가제 손수건으로 스킨을 얼굴에 발라줍니다. 이게 뭐 바른다는 느낌보다는 피부결을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있습니다. 자,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끝났으면 이제 세럼을 발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럼을 바르기도 하지만 사실 재택을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수분감이 부족할 때마다 세럼을 바를 수는 없어서 그냥 간편하게 수분이 부족할 때마다 수시로 뿌려주는 이 미스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MSG. Make Some Good 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Make Some Good. 그러니까 뭔가를 좋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름인데, 이거는 Make Some Good 단짠 캡슐 수분 미스트예요. 그래서 가까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분홍색, 그다음에 노란색의 조그마한 캡슐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슈가하고 그다음에 솔트, 그러니까 설탕이랑 소금을 같이 섞어서 단짠, 그러니까 그런 수분 유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대용량이에요. 200ml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편하게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미스트는 쓰는 게 정말 간단하죠. 특별히 뭐 이렇다 할 보여드릴 것도 없는데, 그냥 정말 펌핑해서 얼굴 뿌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엄청 시원하고 되게 쿨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뿌려준 다음에 가볍게 피부에 흡수시켜줍니다. 사실 재택을 할 때에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 세럼 같은 경우에 조금 오일리하거나 조금 더 헤비한 그런 재질이 많아서 저는 가볍게 미스트만 뿌려주고 있기도 해요. 또 토너를 굳이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 미스트를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그 가제 손수건으로 살짝 닦아낸 다음에 다시 미스트를 뿌려주고 흡수시켜주면 약간 토너도 되고 그다음에 세럼도 되고 그렇게 두 가지 다 잡고 있어요. 그이 미스트 이름이 단짠 미스트잖아요. 그만큼 뭔가 단짠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이상적인 조합이죠. 그러니까 단 것과 짠 것의 그런 합을 맞춘 것처럼 우리 피부에 필요한 모든 그런 수분, 유분, 그다음에 단 성분, 짠 성분 그걸 다 채워준다고 할수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촉촉하고, 다른 미스트와 다른 게 어떤 미스트들은, 특히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그 프랑스산 약국 미스트들 있잖아요. 그거는 쓰면 그 당시에는 되게 괜찮은데 한 조금만 지나면, 한 1분만 지나도 저는 굉장히 더 건조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오히려 피부 바깥에 있는 그 수분이 날아가서 속에 있는 수분까지 뺏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뿌린 후에도 뿌렸을 때는 굉장히 쿨링감이 있고 이렇게
산뜻한 느낌이 들고요. 한 1분 혹은 뭐 1시간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수분이 안에 들어가서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미스트가 다른 미스트들과는 좀 차별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택을 하면서 앞으로도 글쎄요, 한 10번 정도는 더 뿌릴 것 같은 미스트예요. 제가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건조하면 뿌리고 건조하면 뿌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한번 뿌리고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한번 더 뿌렸는데, 일을 하면서 뭐 점심 먹을 때 한번 이렇게 그냥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뿌려주면 굉장히 피부도 촉촉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택할 때는 너무 두꺼운 그런 스킨케어를 하면 답답할 뿐만 아니라 계속 먼지가 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미스트로 간단히 뿌려주고, 필요할 경우에는 가제 손수건 같은 걸로 좀 닦아주고 그다음에 다시 뿌려서 수분 충전을 해주면 정말 간단하고 좋은 스킨케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은 메이크썸굿에서 협찬을 해주셔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 써보는 제품인데도 굉장히 기대하면서 써보게 된 이유는 일단 피부 자극 테스트를 통과해서 무자극이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단짠 미스트인 만큼 그만큼 수분에 필요한 단짠을 다 제대로 공급을 해서 수분 개선 효과가 무려 125%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기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걸 뿌렸을 때 피부에 수분이 차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건조하지 않고 되게 뭔가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고, 실제로 그 기능이 다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분을 4중으로 채워준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성분들은 바로 아래와 같아요. 이렇게 여러 겹으로 수분을 충전시켜주니까 피부의 수분감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피부가 건조하지 않아야 그만큼 피부가 건강해지고 주름이 생기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아직 꽃샘추위가 가지 않은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분 미스트를 잘 활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택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회사를 나가시거나 학교에 가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여러 명이 모여있는 공용 공간은 실내가 더 건조해지기 마련이니까 이런 미스트가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